가고 있는데 얼음 나라 같은 데가 있는데 천국에도 얼음 나라가 있는데 이곳은 고통스러운 추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두꺼운 얼음판이 있는데 스케이트장도 아닌 것이 동굴 안에 두꺼운 얼음판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엎어진 상태에서 빨개 벗었는데 오목이 얼려있는데 얼음 밑에서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옆에는 젊은 여자들이 모가지만 달라 수많은 몇십 명의 여자들의 모가지가 목까지 이렇게 옆에 받쳐서 얼려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목사는 너희들이 아는 감리교의 어떤 목사님인데 그는 앞으로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가 아직 안 죽었는데 그가 이곳에 와서 이런 죽고 나서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거라. 그는 하나님의 돈을 많이 훔쳤으며 젊은 여자들을 계속해서 건드렸고 내가 나의 형제를 통해 일찍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녀가 중복이도 했으나 그는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그가 죽게 되면 이곳 지옥의 얼음의 나라에 와서 그의 온몸이 꽁꽁 얼어있는 상태에서 그가 건드렸던 여자들의 목의 시체와 얼음 시체와 함께 영원히 이곳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